제본 목원에서 12. 80회차 서일본입니다. 오늘 반야심경 여섯 번째 시간인데요. 음. 개송 하나 우리가 살펴보고 들어가자. 현지지구 진만 물생 요정신 구법 물잠삼 이상이니라나. 무후이 온갖 번뇌를 모두 없애고 여러분들 우리가 해탈열반하는 건요, 해탈열반이라는 것을 담는 거라고 안했어요. 내 마음 속에 있는 걱정문제 번뇌를 없애면 그게 해탈열반이에요. 음. 또 그걸 다 없애고 나면 또 뭐가 생기느냐 자만심이 생길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선수행할 때 사선성취라고 그러지 않아요? 사선성취 뭐가 사선성취일까요? 선하면 우린 사선성취란 말이에요 사선성취 그럼 뭐가 사선일까요? 우리 참선하는데 기본이 사선이잖아 그럼 일선은 뭐예요? 내가 선을 해야 되겠다고 마음을 먹는 게 일선이에요. 그래서 마음을 먹으면 어떻게 돼요? 마음을 차분히 가라앉혀야 되겠다. 하다 보면 바로 가라앉혀져요. 아니면 다른 오만 가지 생각들이 다 나요. 음. 차분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별의별 생각이 다 생겨나죠. 음. 그 일선이에요. 그러면 한동안 어떻게 돼요? 비가 왔을 때고 인물이 빗방울이 튀면 진흙탕물이 일듯이 그거를 조용히 시키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어, 다른 빗방울이 들어가지 않게 막으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의 걱정, 관심, 번뇌, 탐욕이 다른 것이 생기지 않도록 막아 놓으면 안에 있는 것이 차분히 가라앉혀져요. 그게 이선이에요 차분히 가라앉혀져 사분이 가라앉혀지다가 보면 다 가라앉을 때까지 가라앉게 되면 무슨 생각이 들어요? 아 이제 됐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게 삼선이에요. 아 됐구나 번뇌를 다 없애고 나면요 마음 속에 어떻게 돼요? 자만심, 뿌듯함 이런 게 생겨난단 말이죠. 그래서 자칫하면 실수를 할 수도 있고 오해 소지가 일어날 수도 있어요.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이럴 때 이제 됐구나 하는 생각까지 다 없애면 사선에는 뭐예요? 좋구나, 봄 시비, 분열, 집착이 다 어떻게 돼요? 다 없어지지요? 다 없어져요. 이게 사선성취예요. 음. 이건 무의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랬을 때이 상태에서 부처님 뭐예요? 그러면 우리가 세상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살펴보니까 인과법으로 되어 있더라. 선인성각이나 까로 이게 아함경이에요. 이게. 그러면 인과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내가 지금 걱정하고 근심하고 고민하는 게 원인이 어디에서 왔는가라고 찾아보니까 무명이라고 하는 데서 생겼어요. 그 무명이라고 하는 데서 생겼다는 걸 아는 걸 우리는 숙명통이라고 하잖아요. 그럼 그 무명을 없애는 방법이 뭘까? 결국 무명은 뭐예요? 탐진치에 서 생기는 거예요. 탐진치. 그러니까 결국 탐진치를 없애면 돼. 그래서 세상의 모든 것은 다 고통이지만 그 고통이 집착 때문에 오고 멸해야 된다. 멸하려면 어떻게 돼요? 바른 이치를 알아야 된다. 해서 생각한 게 팔정도. 그게 누진통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결국 사선에서 결국은 삼통을 얻은 거예요. 그래서 사선 삼통이라고 하지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첫째는 우리는 뭐에 세상 살면서 걱정근심번뇌를 없애는 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또 걱정근심번뇌가 없어졌다라고 하면 형성되는 나도 모르게 형성되는 자만심, 교만심, 이것까지도 없애게 될때 우리는 평안함을 얻지요. 그래서 몸이다 할 때까지 법을 구하고 어, 세상에 가장 고통스러운 게 뭐라고 했어요? 육신을 가지고 있는 것이 가장 고통이라고 했어요. 육신이 없으면 우리는 고통받을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고통을 받는 것이니까 고통을 받는 그 자체만 해도 결국 뭐예요? 내가 살아 숨 쉬는 행복이다라고 돌려서 생각할 수가 있어요. 어떤 분들은 아이고 지겨워. 아이고 지겨워 그러는데 지겹다는 거 아는 거 보면 행복한 거예요, 불행한 거예요? 행복한 거지. 그렇게 해서 결국 잠시도 성인을 떠나지 말아라. 성인 잠시도 바른 가르침을 떠나지 말아라. 거기에 대한 개성이었어요. 오늘은 여러분들 22페이지 23페이지 8권 3종에 들어갑니다. 아 3종이다라고 하는 것은요. 결국 부처님 가르침을 내용적으로 분류하는 부위여요. 그래서 중생들의 근기에 따라 삼단계로 설명을 한다. 결국 모든 경전은 이세 가지 종류의 범주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라고 했어요. 그럼 이세 가지 범주가 뭐냐? 바로 첫째는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산 있다, 산 있어요. 눈에 보여.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바로 뭐예요? 공이에요. 보이긴 보이지만 알고 보면 뭐예요? 다 공으로 돌아간다. 그러면 공이기도 하고 상이기도 한 자체를 우리는 뭐예요? 어느 하나도 우리는 뭐예요? 아니다라고 부정할 수가 없단 말이죠. 그러면 분명히 공도 있고 상도 있어요. 상도 아니고 공도 아니기도 하지만 상이기도 하고 공이기도 해요. 이 자체를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 성이라고 해서 그래, 성품으로 본다. 음. 자 유교에서 사람을 어떻게 가르죠? 유교에서 세 종류의 사람으로 나누잖아요. 세상에는 첫째는 꼭 필요한 사람이 있고, 둘째는 뭐예요? 있으나 마나 한 사람이 있고, 셋째는 필요 없는 사람이죠. 이것을 우리 불교에서는 상품, 중품, 하품으로 갈랐죠. 그래서 상품 가운데서도 상중화, 중품 가운데서도 상중화, 하품 가운데서도 상중화로 나눴는데, 자, 상품은 뭐예요? 이타행을 해요. 남을 위해서 살아요. 중품은 뭐예요? 자신을 위해서 살아요. 하품은 뭐예요? 남한테 누를 끼치면서 살아요. 그래서 어떻게 놓고 보면, 부모님들이 자식 사랑을 너무 진하게 하다 보면, 자식은 상품이 돼요? 중품이 돼요? 하품이 돼요? 하품이 된단 말이에요. 잘못 가르쳐 놓면 그래서 부모의 역량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애기가 공부하러 가야 되는데, 엄마 손에 안 떨어져 봤다라고 해서 공부를 시키지 않으면, 가슴이 아파서 안 시키면 어떻게 되겠어요? 독수리도 그렇고 새들도 그렇고요. 엄마가 입으로 물고서 같이 날아주지 않잖아. 떨어지더라도 어떻게 돼요? 둥우리에서 떠밀어가지고 날개 끔 만들잖아. 이 부모의 역할이야. 자, 그럼 우리 분류에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부 세 종류로 나누어서 우리는 구분을 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어떤 경지 에니든지 여기 해당이 안 되는 게 없어요. 그래서 상이다 하는 것은 눈에 보여지는 걸 상이다라고 하지 않아요. 색이다라고 하죠. 색 눈에 보여지는 거 무너지는 거. 그럼 이것은 아무리 공하다라고 해도 공하다는 이야기가 어떻게 돼? 납득이 안 돼죠. 있기 때문에 우린 육신을 가지고 되는데 너는 없는 거야. 있다라고 생각하지 마. 그럼 이해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된단 말이죠. 있는데 왜 없다고 하느냐? 현재 어느 정도 공부한 사람의 차원에서 이차적인 생각에서 나오는 게 없는 거지. 지금 현재 있어요. 있는 관점으로 상 유로 유 있다. 근데 세상의 모든 것은 다 있다라고 하지만 항상 있는 게 아니지요. 변해가기 때문에. 지금은 현재 있지만, 내 주머니에 돈은 있지만, 쓰면 없어지는 거고, 지금 내가 사랑을 받지만, 남편 마음에 따라서 욕을 먹을 수도 있고, 사랑이 그냥 있는 게 아니고, 자식이 지금 어려서는 효도한다라고 하지만, 그게 언제 가면은 지겹다라고 할 수도 있고, 요양원을 갖다 맡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지금 상황이 있는 게 아니야. 세월이 지나고 보면 지금 한 말이 뭐예요? 다 없어져. 지금 행했던 게다 뭐예요? 없어져. 그래서 공이 돼요. 공이 되니까 없어지니까 어떻게 돼요? 무적인 상황으로. 없어져. 근데 전체적인 여건을 놓고 보는 거예요. 그럼 아우, 저 녀석이 옛날에는 착했는데 요즘은 왜 저런지 몰라. 그럼 착할 때도 있었고 문제를 기를 때도 있었어요. 그럼 착할 때에는 우리가 착함이 유지만 문제를 일으키게 되면 문제 일으키는 것이 유가 됐지만 착함은 어떻게 됐어요?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착한 상태를 보면 공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화엄의 어떤 연기론에 있지지만 세상의 모든 것은 있기도 하지만 또 없기도 해요. 근데 어려서부터쭉 놓고 보면 어떻게 돼요? 아 옛날에는 착했는데 요즘은 말을 안 들어. 그럼 착한 게 있을 때도 있고 착한 게 없을 때도 있고 그지 렇 않아요? 그래서 결국은 뭐요? 유도 있고 결국은 뭐요? 무도 있고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해요? 성관의 차이라. 그럼 성관으로 보는 대표적인 게 바로 뭐요? 경전에 보면 법화경이 해당이 되는 것이고요. 이따로 보는 관점이 아함방등이 해당이 되는 것이고요. 공으로 보는 것이 결국은 뭐예요, 여러분들? 반야경이 해당이 되는 것이요. 부처님 가르치면 전체를 놓고 보면 이래. 그래서 모든 현상계를 있다라고 하는 관점에서 보는 거 이것은 세상을 관하는 가장 뭐요? 낮은 단계. 가장 낮은 단계. 눈에 보이는 것만 볼줄 알아. 시키는 것만 할줄 알아. 안 시키는 건 못해. 안 보이는 건 못해. 창조가 없어요. 가장 하품의 사람들. 존재하는 모든 현상계를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이다. 괴로움도 있고 괴로움의 소멸도 있고 괴로움을 소멸하는 방법도 있다. 이게 결국 고진멸도 아니어요? 자 고진멸도가 우리 있다고 배웠어요? 없다고 배웠어요? 사성대팔 정도가 있어요? 없어요? 고진멸도가 우리 있다고 라 배웠어요? 부처님 깨달음인데 가장 혁혁한 공을 세운 게 사성대팔 정도 12년법이란 말이죠. 그러면 우리는 있다라고 배웠어요. 그게 무슨 사상이에요? 아함 사상이라 말이에요. 그럼 공사상으로 넘어가 보면 무고집멸도, 무지역무득, 이무소득고 보리살타이 반야바라밀다라고 했어요. 무고집멸도, 무색성량미척법, 무안이비설신이 색성량미척법도 없고 안니비설신이도 없고 무고집멸 고집멸도도 없다라고 배웠어요. 어디서 공사상이요? 불교 공부 처음 하는 사람들은 고집멸도 있다, 팔정도 있다 해 가지고 쎄빠지게 그거 외우고 지내요. 근데 한 단계 딱 올라가면 더우면 어떻게 돼요? 그 사실이 있는 거 아니야. 변해 가서 다 공해. 그거 없는 거야. 그럼 있는 게 맞아요, 없는 게 맞아요? 혹시나 유관 공부 안 하고 공관을 공부한 사람은 없다라고 배우지요. 있다라고 안 배워. 그 사람은 없다라고 주장을 할 것이야. 암 사상을 배운 사람, 있다라고 주장할 것이에요. 근데 다 공부한 사람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데, 한가지만 아는 사람은 있다라고 배운 사람, 있다라고 싸우고, 없다라고 배운 사람, 없다라고 싸울 것이에요. 근데 다 공부한 사람이 볼 때는 어떻게 돼? 있는 거요, 예 없는 거요? 예 <laughs>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해요. 그게 바로 뭐, 법파 사상이에요. 성관을. 그래서 사성제 8 정도 이런 거에 대해서 부처님은 16년 동안이나 뭐 주로 모든 현상계가 있다고 하는 유와 상의 상식에서 법을 설아 했다. 16년, 뭐요? 아함경? 방등경. 아함 8년, 방등 음. 8년. 그래서 유의 차원은 일반적인 상식이 통하는 세계지만 일반 사람들하고 대화하면 다 통하는 세계에 그지 않아요? 있는 걸 있는 것으로 보니까 그런데 많은 부분이 방편설로 이루어져 있다. 방편설. 무슨 얘기일까요? 있다라고 배우는 것은 있다라고 끝나는 게 아니라 없다라고 하는 사상을 가르치기 위한 있다로 해놓은 거다. 이게 방편설이에요. 방편설. 예를 들면 너 지금 음, 주머니에 십만 원 갖고 있으니까 이기한테 되게 좋겠다, 있다라고만 해요. 그런데 네가 이 돈을 먹고 싶은 걸 사고 사고 싶은 걸 사게 되면 쓰면 없어질 수도 있어라고 하는 가르침을 주기 위해서 있다를 가르치는 게 바로 아함방등의 유에 대한 사상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가르침의 단은 아니에요. 그런데 대부분 절에서는 이 차원 이상 가요 못 가요. 2차원 이상 못 가는 거예요. 왜 2차원 이상 아는 전법자가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가서 다 없는 거다라고 하면 정신 이상자 소리 들어요? 자, 모든 유는 변해 가서 공이 된다라고 하는 이치를 배우기 이전까지만 배우는 거예요. 유사상이에요. 자, 공으로 넘어가면 모든 현상계를 없다고 하는 입장에서 보는데, 모든 현상이 없다. 우리는 흔히들 없다라고 하지만 없는 게 아니에요. 이것도 있는 거예요. 있는 건데, 어떻게 있는 거예요? 비어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마음이... 불성이 불성이 이 세상에 나올 때 어떻게 돼요? 텅텅 비어서 나온다라고 하지요. 텅텅 비어서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텅텅 빈 것이 있어요, 없어요? 있단 말이죠. 없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표현은 무라고 하지만 사실은 공과 무는 어떻게 돼요? 하늘과 땅 차이예요. 무는 아예 없다는 것이고 공은 뭐예요? 있다는 것이 있는데 어떻게 있어요? 비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도 결국은 무가 아니라 알고 보면 유에 해당이 돼요. 근데 우리는 눈에 안 보이니까 없다라고 하지만 사실 없는 게 아니에요. 모든 현상이 텅비어 아무것도 없는 입장으로 보는 것이다. 그래서 공의 사상을 갖게 되는데. 부처님께서는 무려 21년 동안을 공의 입장에서 법을 설하셨다라고 하는데 아함팔방등팔 반야 21년 그렇게 되죠. 그래서 결국은 세상의 모든 것은 뭐예요? 어. 다 공하다 하는 이치를 가르치기 위해서 유를 가르친 것이다 하는 걸 참고로 하셔야 돼. 여러분들 지금 명예나 권력이 내가 누리고 있지만 영원한 것이 아니란 말이죠 변해가 그래서 공이 되는 거예요 언제까지나 내가 명예나 권력이나 재물을 지금과 같은 상태에서 유지할 수 있을까요 가난하고 힘든 사람은 그 가난하고 힘든 것이 계속 가느냐 아니에요 변해가 어떻게 변하느냐 원인에 따라서 변해가요 내가 이걸 좋게 변하게 만드느냐 나쁘게 변해가게 만듭니다. 에 따라서 변해가요. 자, 지금 천만 원을 가지고 있어요. 재산이. 분명히 변해가. 근데 이천만 원으로 변해가느냐, 빵원으로 변해가느냐. 이 과정은 저절로 가는 게 아니라 바로 뭐예요? 우리의 노력과 의지에 따라서 변해가는 거예요. 하지만 그대로 있지는 않아요. 이 천만 원을 계속 가지고 있는다라고 해도 그냥 있는 게 아니에요. 천만 원을 유지하기 위해서 내가 끊임없이 어떻게 돼요? 노력하는 과정이 있어요. 그것 또한 변해가는 거예요. 이 변해가는 것이 많이 빌고 많이 기도하고 많이 염 불해서 좋은 쪽으로 변해가고 안에서 나쁜 쪽으로 변해가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떠한 정신력과 의지와 노력으로 변화를 시. 키느냐에 따라서 바뀌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주인공은 세상이 아니라 바로 누구예요? 나의 의지와 노력이 주인공. 내가 주인공.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잘못되면 은 주변을 탓하지요? 잘되면 어떻게 돼요? 응. 나를 을, 을, 축 그리고 잘못되면 남을 탓하고. 그러나 잘되고 못되고 는 전부 알고 보면 뭐예요? 자신이 주인공이에요. 주인공. 아예 늙은 이가 주인이다, 얻는 이가 주인이다, 그렇잖아요? 아이유다. 모든 현상계에 존재하는 그 자체를 우리는 진리라고 보는 차원이다. 성관쯤 있으면 있는 것도 진리, 비어 있으면 비어 있는 것도 진리. 어느 무엇 하나 하나라도 쓸모 없는 게 없어요. 그래서 부처님이 주장한 게 뭐요? 제법 실상이다. 세상의 모든 것은 다 필요하기 때문에 존재한다. 진성, 진여, 법성 등으로 표현을 하고 가장 차원이 높은 단계다. 가장 차원이 높은 단계 이것은 바로 뭐예요? 어, 열반의 이치지요. 어, 열반의 이치.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성 입장에서 8 년간을 설했는데 이게 바로 뭐예요? 법화사상, 화엄경. 법화경, 능엄경, 열반경 등이죠. 그래서 성의 차원은 비유 비무 여유 영무의 간단해 무슨 얘기냐? 비유 비무 있는 것도 아니고 비무 없는 것도 아니고 여유 영무 알고 보니까 역시 있는 것이기도 하고 없는 것이기도 하다. 그러니까 세상 여러분들 모든 것은 다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고 또한 있지 않기도 하고. 없지 않기도 하다. 이 이치를 터득하는 게 결국은 그 있다 없다의 작용이 어디에서 나오는 거예요? 다 어, 마음에서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유식하게 가면 최고 고차원적으로 가면 뭐라고 해 한마디로 일체 유심조라 해버리는 거예요. 있는 것도 마음에 있고 공도 마음에 있어. 있는 거, 있지 않는 거, 없는 거, 없지 않는 거다 어디에서 작용이 마음에서 작용하는 거예요. 자. 어떤 사람이 남들 보올 때 넉넉하게 뭐 경제적으로나 명예나 권력을 가지고 살아, 그럼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그 사람이 무척이나 행복할 줄 알잖아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볼 때, 우리 행복의 조건은 일반적으로 명예, 권력, 재물 이런 거를 기본적인 가치 기준으로 많이 척도를 하지 않아요. 근데 그게 어느 정도 갖추어져 있다라고 하면 엄청 행복할 것이다라고 우린 추측을 하잖아요 그럼 과연 우리가 그런 사람을 봤을 때 생각하는 그 마음과 본인이 느끼는 마음이 똑같이 행복하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을까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지금 생각해봐 여러분들이 조금 여유가 있었을 때더 행복했던 것 같아 여유가 조금 적었을 때도 행복했던 것 같아요. 부부간에 언제가 가장 행복했던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이 그럽니다. 세상을 살아보니까 처음 부부가 새 출발에서 시작했던 월세방에서 산동네에서 새끼줄에 연탄 감아가지고 한 장씩 들고 퇴근할 때 그때가 가장 행복했었다라고 하더라고요. 대부분 세월이 지나다 보면 그것보다 여건이 나아지고 뭐 사회적, 경제적으로 좋아지는데 진정한 행복을 느끼는 건 그때만 못하되는 이야기예요. 그럼 행복의 가치기준이 꼭 명예와 권력과 재물에만 있는 것은 아니야. 어디에서 나오느냐? 마음에서 나오느냐. 그 마음을 내가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뭐예요? 행복의 조건을 갖출 수도 있고 그 많은 조건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지만 우리는 뭐예요? 불행을 느끼면서 살 수도 있어요. 이 가치 기준은 결국 어디에서? 마음의 작용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유관이나 공관이나 성관이나 이런 것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인생을 기쁘게 살 수도 있고 괴롭게 살 수도 있어요. 이것을 부처님이 가르치고자 설을 해 놓은 게그 많은 경전을 해 놓은 것이고요 이따에 빠져서 번뇌를 하면 어떻게 돼요? 공관에 대해서 배워야 될 것이고요. 공관에 빠져서 번뇌를 하다 보면 뭐요? 이따라고 배워야지요. 하 아, 이렇게 아무리 노력해도 다 소용없어. 다 놓고 갈 건데 뭐 하러야 대충 살면서 지내지. 한 사람한테는 뭘 가르쳐야 돼? 요 유관을 가르쳐야죠. 유관. 그래도 있어봐라. 네가 좋은 차 가지고 좋은 저택에서 살아봐. 다른 사람들이 얼마나 대우해주냐? 근데 거기에 빠져서 주변도 모르고 오로지 돈 하나만 보고 그냥 목숨 바쳐서 살아. 그런 사람한테 뭘 가르쳐야 돼요? 공관을 가르쳐야데 그렇게 살아봤자 다 소용없어. 그러니까 하나도 없다. 적당히 범주에 맞춰서 자기가 조절할 줄 알면서 행복을 느낄 줄 아는 사람 바로 뭐예요? 성관으로 자기를 완성시키는 사람이에요. 힘들 때는 힘든 원인이 뭔가를 알아가지고 꿈과 희망을 펼쳐 나가는 것이고, 좋을 때는 자기 힘들었던 데를 생각해가지고 절제할 줄 아는 삶. 이게 성관으로 보는 거예요. 결국 우리 모든 마음은. 유냐, 공이냐, 성이냐, 여기에서 다 좌우되는데, 이건 역시 결국은 뭐 자기 의지에서 움직여요. 부처님이 전체적인 가르침을 뭐 경전을 몇번 읽고, 뭐, 암은 음, 여신 뭐, 1200제대. 이거 외울 게 아니라 전체적인 각본이 뭔가를 알면 태번 답이 나오는데, 나무를 못 보고 숲을, 숲만 보는 사람이 있고, 숲은 보는데 나무를 못 보는 사람이 있어요. 숲도 볼줄 알고 나무도 볼줄 알아야 되는 얘기. 그게 바로 성관으로 사는 거야. 여러분들은 행복하게만 살려고 하면 그 유관이야 유관. 행복도 결국 뭐예요? 다 알고 보면 없는 거예요. 불행도 있느냐? 불행도 없는 거예요. 성관으로 보면 뭐예요? 우리 인생의 삶에서 실외락을 느끼고 범여는가겨 우리 있듯이 결국 우리의 성관을 터득하면 어떻게 돼요? 괴로움도 즐거움이고 즐거움도 즐거움이야. 내가 눈 뜨고 있으면서 겪는 것이기 때문에 다 행복으로 만들 수가 있어요. 하루도 안변놓고 부부싸움을 하더라도 지겨운 게 아니라 뭐예요?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당신이 없으면 맨날 아침에 누가 나를 이렇게 긁어주어. 이게 얼마나 행복해. 당신이 <laughs> 아니면 누가 나한테 관심을 두고 야단을 칠까? 길 가는 사람이 야단치고어요 관심이 있으니까 야단치지요? 그러니까 잔뜩 욕먹고 욕 나가면서 오늘 바가지 감사했어요. 그렇게 <laughs> 나가는겨. 성과나 체득가면요 그냥 다 행복으로 다가와. 근데 어느 한 군데 빠지다 보면 다 지겨운 거예요. 그래서 경전의 모든 말씀이 바로 이세 가지로 삼종이다라고 하는데, 예를 하나 들어봐요, 여러분들.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다라고 하면, 상으로 보면 우리가, 육안으로 보면, 그냥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야. 그러지 않아요? 있는 그대로 보면, 공간으로 보면 어떻게 돼요? 산이 산이 아니고, 물이 물이 아니야. 왜 변해갈 걸 미리 생각을 해봐. 그러지 않아요? 성만으로 보면 어떻게 돼요? 산이기도 하고 아니기도 하고 물이기도 하고 아니기도 해. 뜰 앞에 잔나무로 보면 어떻게 돼요? 니네 멋대로 생각하소서야. 근데 내 마음대로 야 저게 산이지 왜 아니냐 싸움은 하루 재일 싸움. 답이 나와? 여러분 닭이 먼저야, 알이 먼저야? 그래서 삼박 4일 싸워도 답이 나와야 안 나와요? 안 나와. 저게 왜 산이 아니냐? 산이지. 이거 아주 싸우면 돼야 안 돼? 거절묘하고 그냥 그런가 보다. 하는 게 편이야. 나도 그런 경우 엄청 많아요. 불자들하고 얘기하다 보면, 아, 예, 예. 그러세요. 그냥 그러고 말아. 왜? 한마디 해보면 저 사람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 구분이 돼야 안 돼요? 그럼 더 이상 얘기를 해야 어째? 그런 그냥 결론은 나와 그냥 열심히만 살면 돼요. 얘기 뿐이 안 해. 더 깊은 얘기 해줄 필요가 보여? 없어. 괜히 따지고들 하루 종일 설명해도 답도 안 나와. <laughs> 그냥 열심히 사세요. <laughs> 끝. 우리의 삶도 봐요. 사는 일의 목적을 두고 그 자체에 매달려 사는 걸 상관이야. 인생의 공한 면을 보면서 살아가는 지혜를 우리는 공관이라라고 해. 예를 들면, 있을 때는 없을 때를 생각하고 없을 때 있을 때를 생각하고 젊어서 늙어서를 생각하고 안 아플 때는 아플 때를 생각하고 아플 때는 또한 안 아플 때 나아질 때를 생각하고 이러면서 자기가 희망을 심어가는 거. 이게 공관이라. 직장을 고만뒀으면 여러분들 자식들이 직장을 고만뒀으면 아이고 웬수 그것도 진드감치 못하고 또 그러냐 하고 싸움질 하지만 야 이번 기회에 네가 네 사업을 할수 있는 뭔가 새로운 응? 아이템을 만들 수 있는 좋은 기회일 수도 있어. 속상해할 게 아니라 고맙게 생각해. 어느 사람이 시련당해가지고 아이고 못 살겠네. 이야 참 하늘도 대단하시다. 조상님이 도왔어. 그 사람하고 계속 지나면 해를 줄까 봐 이런 인연으로 툭 끊게 해주네. 네가그 사람하고 연이 되면 큰일 날것 같아서 조상님이 돌봐서 그랬어. 이게 다 뭐예요? 공간으로 보는 게요. 20세에 떨어졌어? 아이고, 어떻게 또 1년 재수를 하냐? 뭐, 이게 아니야. 다행이다. 제대로 학교 가가지잘 몰라서 나중에 사회 나와서 몇년 고생하느니, 네가좀더 관찰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를 가지고 경험 쌓는 게더 중요한 것 같아. 열받을 일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제수를 안 하면 안 해서 좋고 하면 뭐예요? 해서 좋고. 병이 들면 들어서 좋고 안 들면 뭐예요? 안 들어서 좋고. 먹으면 먹어서 좋고 굶으면 뭐예요? 굶어서 좋고. 짜면 짜서 좋고 싱거우면 싱거워서 좋고. 욕하면 욕해서 좋고 좋은 소리하면 좋은 소리해서 좋고. 세상에 나쁜 거 있어요? 없어요? 요이치만 배우면 날마다 뭐예요? 좋은 날이야. 오늘 하루를 즐겁게 오늘 하루를 여야하게 만들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은 0년 뒤는 어떻게 만들까? 0년 뒤도 똑같이 뭐예요? 일일 시호일요 월월 시호월이야. 남편 때문에 지겨워서 못 살아 지겨워서 못 살아가 아니라 오늘 하루 남편을 따독따독하고 존경해 주고 속여서는 열불은 터지만, 하, 그래도 세상 어디 다녀봐도 난 당신과 출격한 사람 못 봤어요. 해서 하루를 잘 넘어갔어. 룰루랄라. 그럼 그 다음에도 혹시 남편이 화낸 일이 있으면 그렇게 할수 있어. 없어. 10년 뒤에 하면 할수 있어. 없어. 고그 얘기여. 고그 얘기. 10년 뒤에 남편이 바뀌는 게 아니라. 10년 뒤에 내가 무조건 노력한다고 다 부자가 되는 건 아니야. 근데 부자로서의 마음을 지닐 수는 뭐예요? 있어. 부처님 가르침이 그 얘기여. 세상은 내 마음대로 못 바꾸지만 내 마음은 뭐예요? 내 마음대로? 바꿀 수가? 있어. 이게 도인이여. 이게 부처여. 근데 사람들은 내 마음을 바꾸려고 안 하고 참뭐뭘 바꾸려고 그래? 세상을 바꾸려 그래 아디오스 아메고요 참 답답해 남편을 바꾸고 자식을 바꾸고 못 바꾸요 어느 게 제일 빨라요 나를 바꾸는 게 제일 빨라 나를 못 바꾸면서 신랑한테 탓하고 자식한테 욕하는 사람은 자식이 못됐어 신랑이 못됐어 내가 쫓아야 응, 내가 쫓아야 우리의 삶 자체에 좋고 나쁨이 없이 있는 그 자체를 뭐예요? 진리로 보는 거. 그게 바로 뭐예요? 성관이야. 모든 걸 진리 자체로 보는 거야. 모든 걸뭐 행복의 근원으로 보는 거야. 그게 수행이야. 이게 바로 내 마음을 다스리는 법이에요. 너무 쉽죠? 요거에 이어서 또 세상을 보는 관점이 있어요. 그3관이라고래 그래. 세상을 보는 관점. 첫째는 뭐예요? 공관이야. 둘째는 뭐예요? 응? 가관이야. 세째는 뭐예요? 중도관. 이게 무슨 얘길까요? 세상은 본래 있었어요, 없었어요. 여러분들 부처님이 우리가 아, 부다의생의첫 시간에 제가 한게 북쪽에서 천상천하 유화독전한 어, 게 뭐예요? 공에서 시작해서 뺑 돌라와서 공이 된다는 이치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북쪽에서 했다라고 했어. 공수래 공수고 겨울 공. 시작은 공으로 시작해. 근데 세상 살다 보니까 뭐가 붙어요, 안 붙어요? 붙어, 좋고 나쁨도 붙고, 희로애락도 붙고, 행복과 불행도 붙고. 그래서 가야. 근데 나중에 살다 보니까 뭐예요? 공도 가도 결국 뭐예요? 다 아무짝에도 소용이 없어. 있음 있고 없음 없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오. 그게 바로 뭐예요? 중독 아니오. 옳고 그름 자체가 없는 거. 자, 세 가지 관점으로 우리가 보는 공과는 바로 이 무와 공의 입장, 무와 공, 무와 공. 그러니까 공으로 보는 거예요. 공에서 시작해. 자, 여러분들 세상에 올때 가지고 온거 없잖아. 들고 나온 것도 없어. 남편 손잡고 나온 사람도 없고, 새끼 안고 나온 사람도 없어. 뭐 금수저, 은수저하지만은 뭐 통장 들고 나온 놈도 없어. 똑같은 조건 하에서 나왔어. 돌아가고 나면 또 어떻게 돼? 조건이 똑같애. 시작은 공에서 시작이 됐어. 삼남한상의 일체는 모두 공에서 시작이 돼. 그리고 인연에 따라서 뭐예요? 조금씩 바뀌어 가. 그래서 붙어. 본래는 공인데 어떻게 돼요? 붙어가. 자, 눈을 갖다가 뜨뜻한데 갖다 놓니까 녹아서 물이 돼. 다시 추운데 가니까 얼음이 돼. 그럼 물이 진짜인요 눈이 진짜인요 뭐가 진짜예요? 본래는 물도 없었는데 나중에 어떻게 돼? 있기도 하지만 없어지는 것도 있지만, 안 보일 뿐이지 없는 게 아니지. 내가 느끼질 못해서 그렇지. 다른 곳으로 갈수 있어.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것이 있는 것이 아니고, 없는 것이 없는 것이 뭐예요? 아니야, 그게 바로 뭐예요? 중도관, 자, 공관, 가관, 중도관에 대해서 대충 제가 설명을 했어. 자, 여러분들, 부처님 경전 가운데에서 뭐, 법화경이 최고다 어쩌다 하지만, 법화경도 결국 내정이 보면 보여요. 성관이다라고 하지만, 세상의 모든 이치는 다 보여요. 공에서 시작이 돼서 공으로 끝나. 그래서 가장 핵심적인 부처님 말씀이 보여요. 다 공에 관한 사항이야. 그래서, 반야, 심경이야. 심경, 반야. 지혜, 오온이 고한 지혜가 가장 부처님 말씀 중에 핵심이 되는 중심이 되는 말씀이 공이요 공. 그래서 부처님의 법은 뭐예요? 공법이요 공법이기 때문에 연기를 해. 다음 시간에 이걸 조금 보충 설명할 을수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반야심경의 사상으로 들어가면 공사상에서 배웠으냐 그래서 거기에서 제가 보충 설명하는 걸로 하고.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상공성, 공가 중도 내 마음을 다스리는 것, 세상을 보는 관점을 다스리는 법이야. 결국은 우리 뭐요? 세상을 보고 내 마음을 다스리는 데 있어서 내가 도인이냐 아니냐 판가름 되잖아. 그러면서 다시 공의 관점, 수냐에 대해서 공사상을 가르치해서 해. 그래서 오늘 배운 거 여러분들. 필이 참고로 하시고요. 다음 시간에 부족한 거 조금 보충을 할게. 시간이 언제 이렇게 갔는지 몰라. 몇 마디 한것 같지도 않은데 잡장들 하시고요. 계정해해 <목소리> 시당선유 돌리리고 모아지요 이란호 개정의 해탈, 부디 이것들을잘 생각해라. 개정해로 해탈 이루는 거요. 예 그리고는 해탈 직견을 해야 돼. 해탈을 남한테 전달해줄 줄 알아야 돼. 그래서 우리는 개정의 해탈을 항상 생각해라. 온갖 번뇌를 다 거치게 되면 재앙도 없고 소유도 없느니라.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내 것이라고 하는 건 세상에는. 아무것도 없어 내 것이 없다라는 이치만 알면 여러분들 그렇게 걱정하고 근심하고 번뇌하고 고통스게 살지 않아 남의 집에서 웃든 울든 여러분들 관섭해요? 내거 아닌 거야 다 신랑도 내거 아니고 새끼도 내거 아니고 돈도 내거 아니고 집도 내거 아니야 그럼 여러분들 싫로애락 느낄 수가 있어요? 전부 내 거로 착각해서 느끼는 거에 고의치 않아 자, 뭐 아니라고 해서 또 일부러 나가서 버리지 말고 <laughs> 있음이 있는 거고 없음 없는 거잖아요 이게 성관으로 보는 거이지 터득하시고 평안하시 기원 드리면서 불교와 결혼 일권에서 6권에서 12권 아차 80회 차서일권에서 감사드립니다